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과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성명에서 오늘부터 개성공단과 인접한 군사 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인원들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남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도발적 조치로 규정하고 남북 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 미넨에서 열리고 있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휴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은 오늘 독일 미넨에서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와 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타스 통신은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이 오늘 회의에서 시리아 휴전의 세부 원칙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오는 3월 1일을 휴전 개시일로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미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의 특정 일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휴전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전체 회의에 앞서 시리아 반정부 측 협상기구인 시리아 고위협상위원회의 리야드 히잡 대표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터키 당국자들은 이번 훈련이 두 나라 공통의 위협에 맞선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특정한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크게 반발하는 등 이슬람 시아파와 순위파 간 종파 분쟁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에 이어 육군 참모총장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이 오늘 또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이번 주 처음 개장한 한국 증시는 전주 종가에 비해 3%가 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거의 4%가 내려갔습니다. 또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증시들 역시 장 중반인 현재 2, 3%씩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시아와 유럽 투자자들의 오늘 투매 현상은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또다시 배럴당 $30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니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올해 국제사회 기부금이 부족할 경우 팔레스타인의 서안과 가자, 동예루살렘 지역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다나 에레캇 팔레스타인 재무부 관리는 어제 시리아와 예멘 등의 내전 그리고 유럽의 난민 사태로 부족해진 기부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몹시 필요한 기부금이 부족해지면 재난을 불러올 수 있고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과 유엔은 올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5억 7,100만 달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난민 수용소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58명이 숨졌다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디쿠아 지역에 있는 이 수용소는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난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여성 두 명이 지난 9일 밤 이곳에서 폭탄을 잇따라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 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또 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It is a decision that's consistent with the widespread view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 상원이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미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1일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과 인접한 군사 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남북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한국 측 인원들을 11일 오후 5시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개인 물품 이외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동결된 설비와 물자, 제품들에 대해선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한국 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며 11일 북한 측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한국 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선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마지막 명주를 끊어놓는 파탄 선언이고 6.15 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한반도 정세를 대결로 몰아가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11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한국 측 인원은 132명이고 나오는 인원은 68명이라며 따라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2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기 전만 해도 한국 측의 출경과 입경 계획에 대해 평소처럼 동의해 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의 출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124개 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라 자재 등을 회수하기 위해 한 개 업체당 직원 2명과 트럭 한 대꼴로 공단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갑작스런 북한 측의 성명 발표로 한국 정부는 당혹감 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긴장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방 시한으로 정한 오후 5시까지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이 모두 귀환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자 군사 대비태세와 함께 대북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개성공단이 진행될 때는 상당히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거기에다가 군사력을 재배치한다라든가 개성공단 지역 인근에서 이제 군사력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죠.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전면 동결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성공단 내 한국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 규모는 1조 원, 미화로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 입장에 부합한다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It is a decision that's consistent with the widespread view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 경제 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8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this was not an easy decision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한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달 6일 핵실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한 건 또 한 번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ts recent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following so closely on its January 6 nuclear test was yet another destabilizing and 크리텐브링크 보좌관은 국제사회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걸 분명히 하고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바꾸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석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에 따른 파급 효과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담의 노시찬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이제 지난 1월 6일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ICBM급으로 추정되어진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 능력 또 미사일 그 장거리 능력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현금줄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러한 그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지금 북한의 어떤 핵 능력 미사일 항상 능력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과거의 그 핵실험 때 천안함 사태 때 그럴 때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조치가 상당히 강경한 조치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마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이 어떤 그런 핵 또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재 내용 중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큰 어떤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남북 간 사이에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교류가 이제 개성공단을 통한 사업인데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한 1억 달러 이상의 돈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북한의 어떤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외화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강하게 제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모든 인원을 추방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또 강경하게 나오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북한도 이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겠죠. 아마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올 그런 좀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어제 저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북한도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결코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개성공단 중단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서 현재 남북관계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이제 전가시키려고 하는, 또 현재 국면의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이제 넘기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로서 상당히 강하게 북한이 지금 반응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남북관계 주도권을 북한이 좀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물론이고 이곳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이 군사통제구역 선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이제 북한의 어떤 임의의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그 우리 정부에 대한 좀 일종의 위협 뭐 그런 의도로 좀 당겨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개성공단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의 개성공단 위치가 이제 북한의 군부대 위치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북한에서도 아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가지고 개성공단을 그 원위치로,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겠다. 뭐 그런 어떤 또 의사도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개성공단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히 이제는 정말 위협적인 상황까지 왔다.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소탄 발사, 또 장거리 미사일 능력도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더 이상 북한의 핵능력이나 장거리 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이걸 계속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보상의 어떤 위기 상황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조치 중 하나가 결국은 이제 개성공단 중단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능력의 향상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달라죠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는, 또 우리로서 이제 그런 제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번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결정이 있지 않은가, 이게 남한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번에 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손실이 있게 될 텐데 이런 그 손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북한에 주는 압박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우리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함으로써 이 북한에게 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앞의 그 압박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은 1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한 1억 달러 이상의 그 외화죠. 이것이 일단은 중단됐다. 들어가는 걸 막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좀 더 깊게 보게 되면은 우선 그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이 한 5만 3천 명이 있고 거기에 한 20만 명의 개성 시민들 또 인근 그 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우선 바로 그런 개성 지역에 한 2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계가 지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어떤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계획,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올 이제 5월 달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그런 경제적인 계획이 상당히 그 좀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생긴 것이죠. 또 우리 남한 정부의 이제 또 개성공단 중단 사태 따라서 이제 결국은 북한 내에서 아마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그 좀 제기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도 좀 불안정한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중단 조치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지금 우리 남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게 된 것은 지금 이제 유엔을 중심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서 특히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부분이 이제 좀 더 북한의 제재 효율적인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촉진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사실상 미국과는 좀 의견이 맞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지난 그 1월 달에 그 핵실험 이후에 미국은 그 금융 제재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됨으로써 중국도 일정 부분 정도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제재에 좀 약간은 참가할 동참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참가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 금융 제재에 참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그 불행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북한 때문이죠. 북한이 계속 핵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오는 가운데 그 어떤 북한의 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외화, 달러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귀중한 그런 재산이 이용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한국 내에서도 남북 관계 어떤 그런 좀 통도가 맞겠다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개성공단 중단 그 파급 효과가 북한 내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상당히 그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치가 북한 내의 어떤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파장과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남광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6표 대 반대 0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26명의 의원이 7시간에 걸쳐 지지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는 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하원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상원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Here in the capital, there's also broad bipartisan agreement that there must be consequences for North Korea's provocations. 의원들은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어떤 이들은 이란이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보 보고를 받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 상황을 지켜본 결과 북한이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For some, Iran has been a big threat. For me, reading the intelligence and seeing the progress over the years. 민주당의 크리스 쿤즈, 게리 피터스,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코리 가드너 의원 등은 전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몇 주일에서 몇 개월 사이에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응해서 상원이 새로운 제재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time to take North Korea seriously. Seriously. Now, for too many years, the standard response of Republican 상원의 북한 제재 법안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일축했고 미국인들은 북한의 미치광이 지도자가 이끄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정권으로 생각하곤 했다면서
이미 핵실험을 네 차례나 실시한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코커 외교위원장은 상원이 이번에 행동에 나선 것은 좋은 시작이라며 앞으로 행정부가 성실하게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덴 의원도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겠지만 국제사회가 동참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북한 제재법은 지난 1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체 수정안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Banks that until this legislation have not been subject to secondary U.S. sanctions. This bill will change that situation.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은 이 법안이 입안되기 전까지 미국의 2차 제재를 받지 않던 은행들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 운용 자금을 조달해 왔다며 앞으로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은행들을 국제 금융 체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원안보다 강력한 조항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점입니다. 흑연,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게 사고 파는 개인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은 10일 상원에 통과한 북한 제재법을 표결을 통해서 다시 승인하거나 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호의 탑재체 광명성 4호가 궤도에 진입은 했지만 위성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9일 발표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쏘아 올린 광명성호의 크기와 궤적, 사거리, 탑재 중량은 물론 분리된 추진체와 덮개의 낙하 지점까지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지난 2012년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광명성호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북한 측 주장으론 우주 발사체인 광명성호와 은하 3호의 탑재 가능 중량은 200에서 250kg.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고려할 때 핵탄두 탑재를 위해선 탑재 가능한 중량이 500kg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 광명성 4호가 위성 궤도에 진입하긴 했지만 탑재체의 중량이 너무 작아 위성 역할을 할 고성능 카메라를 싣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궤도에 진입한 광명성 4호가 하루 4번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해도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즉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역임한 최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위성 자체로서 어떤 위협을 주는 거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쇳덩어리 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현재로서는 활용할 수 있으려면 한 4, 500km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인공위성 쏘는 거는 그냥 맞배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한 로켓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사일로 쓰려고 개발하는 거는 사실이죠. 예.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화에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ICBM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발사하면 포물선을 그리며 솟아올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목표물 명중을 위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최고 마하 20, 즉 음속의 20배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섭씨 6천에서 7천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탄두가 이런 고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의 그 엄청난 그 속도가 속도랑 열이랑 대기권 안으로 다시 오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열이 뭐 6천도, 7천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핵탄두가 터지지 않게끔 고온, 고열, 고압을 견디면서 걔가 목표물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재진입 기술이 없다라는 거지. 이 박사는 북한이 이 같은 기술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이를 위해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을 통해 기술적 개선을 시도할 거란 전망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늘 새벽 서해 어청도 남서쪽 앞바다에서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의 연소가스 분사구로 추정되는 잔해 석점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1단 추진체는 공중 폭발을 일으켜 270여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채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으로 약 410km 떨어진 서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잔해들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져 정밀 분석될 예정이며 북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북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어청도 남서쪽 수심 약 80m 해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1, 2단 추진체의 연결부로 추정되는 잔해를 인양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법을 수정한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외부 소식과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북한 인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법안이 최근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맷 살먼 하원의원이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권리와 지식 배포와 증진 법안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존 북한 인권법의 수정판인 이 법안은 북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을 마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VOA가 맷 살먼 위원실로부터 입수한 새 북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북한 인권법의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 외에 기존 법 1장의 103조와 104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북한 인권법 제1장 103조 A항은 미국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는 것을 늘려서 북한에서 정보가 방해받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절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이 뉴스 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기존 법이 미국 방송위원회는 현 수준에서 대북 방송을 늘려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새 법안에서는 대북 방송이 뉴스 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기존 북한 인권법 제1장 104조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 가운데 A항이 6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뉘었습니다. A항에서는 기존 북한 인권법이 미국 대통령은 라디오를 포함한 수단을 써서 북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정보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수정 법안은 A항 1번 일반 항목에서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을 크게 늘렸습니다. 새 북한 법안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용 저장 장치인 USB나 소형 SD, 또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그리고 무선 통신 등 전자매체들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번 배포 항목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정보가 담긴 기기를 북한에 배포하거나 또 배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3번 항목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4번과 5번 항은 북한에 보내는 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먼저 4번 항은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로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기타 나라의 대중음악이나 텔레비전 방송물, 영화 등을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5번 항목은 방송 프로그램에 인권이나 법치, 자유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 조항은 국무장관에게 방송위원회와 협력해 법이 발효된 뒤 세부 추진 계획과 일정 기한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이끄는 맷 살먼 위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식이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새 법안이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시리아 내전 사망자 수가 47만 명에 달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시리아 내 기구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미국과 인도가 남중국해 합동 순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경찰 개혁안을 거부한 미주리주 퍼거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내전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시리아에서 5년째 내전이 계속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당초 유엔의 발표보다는 훨씬 많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본부를 둔 시리아 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이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47만 명이 숨졌는데요. 이는 유엔 추정치인 25만 명의 두 배 가까운 겁니다. 예,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유엔은 이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정확한 추산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엔은 시리아 관련 기관과 구호단체 또 인권단체 등의 자료를 집계해서 그동안 이 사상자를 추산해 왔는데요. 앞서 유엔 관계자도 이 자료의 신뢰성 등의 문제 때문에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시리아 정책연구센터에서 내전으로 인한 그 다른 피해 상황들도 집계하고 있나요? 네,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47만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이 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리아 전체 인구의 11.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전쟁으로 숨지거나 이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망자 중에서 40만 명은 내전으로 인한 폭력 사태의 직접적인 희생자였고요. 7만 명은 이 열악한 주거 환경 또는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서 숨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 시리아 국민의 기대 수명도 내려갔는데요. 내전 이전인 지난 2010년 70세에서 2015년에는 55.4세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예,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이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2,55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쟁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시리아인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물가가 53%나 올랐고요. 1,380만 명이 생계수단을 잃었다는 게 이번에 함께 발표한 내용입니다.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 시리아 전역에서 자원이 전투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내전으로 인한 시리아 난민 얼마나 됩니까? 예, 유엔 관련 기구 발표에 따르면 400만 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전쟁을 피해서 국외로 탈출했고요. 시리아 내에서도 640만 명이 집을 떠나 지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이전 인구의 절반가량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리아에서는 이 내전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난민이 발생하면서 전쟁 이전에 비해서 인구가 21%가량 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미 이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최근 이 시리아 내전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이 난민이 대규모로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 북부에서 60만 명가량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시리아 북부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의 최대 거점인 이 알레포 주변을 포위하면서 이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 많은 시리아인들이 이 폭력을 피해서 터키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정부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7만 명가량의 난민들이 이 터키 접경으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는 60만 명의 난민이 추가로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과 인도가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미국 국방부 관리가 익명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리는 두 나라가 해군 합동 순찰을 논의했고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동 순찰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인도는 지난해 인도양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인도 정부의 입장도 밝혀진 게 있나요? 예, 인도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말부터 이 두 나라 사이의 합동 순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확인했는데요. 예. 예, 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와 합동 순찰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예. 자, 미국은 이 필리핀과도 남중국해 합동 순찰을 추진하고 있죠. 네,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요. 특히 엘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남중국해 합동 순찰이 올해 안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다른 나라도 이 순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다음 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여기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 관한 공동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자, 미국과 그 주변 관련국들의 합동 순찰에 대해서 중국은 꾸준히 반발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에도 역시 반발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인도의 남중국해 합동 순찰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괴의 국가들이 이 남중국해를 군사하고 항해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과 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중국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해군 구축함을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이 트리톤 섬 근해에 보내자 이 군사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속보인데요. 지카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그리 치명적이지 않지만 임산부가 감염됐을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포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 신생아 소두증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군요. 네, 슬로베니아 연구팀이 어제 의학 전문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팀은 브라질에 갔다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낙태한 태아를 부검했는데요. 이 태아의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태아에서도 역시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임신부는 임신 초기인 3개월 때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요. 당시 초음파에서는 이 태아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럽으로 돌아온 후에 이상이 발견돼서 이 낙태했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 연구팀은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서 낙태한 태아의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이 태아의 뇌에서
일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의 혈액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 이 뇌를 제외한 다른 장기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태아에게도 이 소두증 증세가 있었던 거죠? 예,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돼서 이 산모가 낙태를 결정했는데요. 부검 결과 토야의 뇌가 정상보다 작았고요. 뇌 신경 주름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 뇌 신경 주름은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소두증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거나 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와 그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 관계가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 브라질에서는 소두증 의심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지카 바이러스의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아직 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주리주 퍼거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연방 정부가 내놓은 경찰 법원 개혁안을 이 퍼거슨 씨 의회가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 법무부와 퍼거슨 씨 대표는 최근 논란 많은 퍼거슨 씨의 경찰 관행 그리고 법원 제도를 개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에 이 퍼거슨 씨 의회가 6대 1 만장일치로 이 개혁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러자 로레타 린치 연방 법무장관이 이 더 이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퍼거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경찰 법원 개혁을 좀 해라 했더니 퍼거슨 씨가 못 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한 거군요. 네. 자, 이 소송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린치 장관은 퍼거슨 씨 경찰이 흑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행위를 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퍼거슨 씨가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헌법에 따라 경찰 활동하는데 돈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퍼거슨 시민은 수십 년 동안 정의가 실현되길 기다려왔고 또 1년 가까이 경찰 개혁을 기다려왔다면서 더는 이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거부했던 퍼거슨 시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제임스 노우스 퍼거슨 시장은 일부 합의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의회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개혁안 내용 가운데서 경찰 월급 인상 조항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좀 더 능력 있는 경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경찰 월급을 올리고 소수계 경관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이를 이행하려면 3년 동안 $1,000,000가 든다는 겁니다. 퍼거슨 씨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이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미 법무부와 퍼거슨 씨가 잠정 합의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는 걸까요? 네, 노우스 시장은 지난달에 이 법무부와 논의할 때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퍼거슨 씨는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에 있는데요. 인구가 약 2만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시로 한 해 예산이 1,4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게다가 약 300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질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퍼거슨 씨가 재정적인 이유로 이 법무부 개혁안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에 걸리면서 더 큰 돈을 쓰게 생겼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소송비로 수백만 달러를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지난 2014년 여름에 일어난 그 총격 사건 때문에 퍼거슨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네, 2014년 8월에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10대 흑인 청년이 이 비무장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증언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건의 당사자인 데런 윌슨 경관이 위협을 느껴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정당 방위였다는 건데요. 2014년 11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대배심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윌슨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러자 퍼거슨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폭동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이 폭동 진압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해 또 한 번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인종차별과 경찰의 공권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예, 자, 결국 연방 법무부가 퍼거슨 씨 경찰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었죠. 예,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퍼거슨 씨의 사법제도가 모든 단계에서 망가져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퍼거슨 씨는 주민의 70% 이상이 흑인인데 경찰과 시정부,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 백인입니다. 또 경관들이 체포 수칙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흑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해 왔다는 게 지적됐고요. 또 퍼거슨 경찰과 법원이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지 않고 이 퍼거슨 씨의 재정을 늘리기 위한 이윤 추구 기구로 전락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퍼거슨 씨 당국은 여러 달 걸친 논의 끝에 지난달에 이 개혁안에 합의했는데요. 이 개혁안을 퍼거슨 씨 의회가 거부하자 법무부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3미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1도, 남포 최저 6도에서 최고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8도, 최고 1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9도, 원산 최저 0도, 최고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진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 영상 4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과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성명에서 오늘부터 개성공단에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인원들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남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도발적 조치로 규정하고 남북 간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 미넨에서 열리고 있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휴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은 오늘 독일 미넨에서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와 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타스 통신은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부 장관이 오늘 회의에서
시리아 휴전의 세부 원칙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오는 3월 1일을 휴전 개시일로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미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의 특정 일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휴전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에게해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업자들을 겨냥해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나토가 유럽의 난민 사태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의 이 같은 조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됐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해군이 즉각 에게 동부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난민 유입 사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터키와 그리스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이 오늘 또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이번 주 처음 개장한 한국 증시는 전주 종가에 비해 3%가 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거의 4%가 내려갔습니다. 다만 중국과 타이완은 계속되는 설 연휴로 일본 증시는 별도의 공휴일로 휴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증시 역시 장 중반인 현재 2-3%씩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시아와 유럽 투자자들의 오늘 투매 현상은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또다시 배럴당 $30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국제사회 기부금이 부족할 경우 팔레스타인의 서안과 가자, 동예루살렘 지역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다나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재무부 관리는 어제 시리아와 예멘 등의 내전 그리고 유럽의 난민 사태로 부족해진 기부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몹시 필요한 기부금이 부족해지면 재난을 불러올 수 있고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과 유엔은 올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5억 7천100만 달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난민 수용소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58명이 숨졌다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디코와 지역에 있는 이 수용소는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난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여성 두 명이 지난 9일 밤 이곳에서 폭탄을 잇따라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인 보코 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